잘 좀 되고 있네요. 5시 2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강의 말씀 잘 정말 재미있게 여러분들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고 아주 정말 감사하게 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살아가는 기쁨 중에 하나가 이렇게 후배들 뒤따라온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살아가는 모습 이렇게 보는 것이 참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제 세 분을 초청을 했는데 임의원 첫 번째 강의 임의원 장원은 아까 뭐 강의 중에 조금 좀 아셨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으로서는 우리 제가 대학교 때 사회학과 쪽에 저는 이제 철학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했는데 뭐 신학교를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뭐 복수전공이나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양하게 내가 공부하고 싶은 과목들을 공부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가정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서 가족 사회학이라는 그 가관과 수업, 가정관리학과 수업이었는데 그 수업을 같이 여학생들만 한 100여 명이 있고 ROTC 단복 입고 매락앉아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의 사회학이 있어서 결혼으로 인한 소위 사회 대칭 이동은 없다. 거의 사회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대부분 이 결혼이 사랑이 주 원인이기보다는 계산이 주 원인이어서 자기와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일반적 사회의 현상이다. 근데 그 계산의 항목에서는 뭐 경제적인 능력의 계산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이 학벌이라든지 또 다른 외부적인 여러 소위 결혼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계산이 있는데 이제 우리 그래도 성대 법대를 다니고 있는 우수한 자매가 일반 학부 이 대학원 신학교가 아니라 학부 신학교 다니고 있는 전도사님과 사랑을 교제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한테 결혼하기 전에 서로 교제할 때 와서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야 얘네들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염려했는데 그래도 의외로 결혼을 빨리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한테 상담 오는 사람은 주로 빨리 결혼을 빨리 해라. 이게 오래 연애해가지고 살아남는 걸 하는 게 그렇게 없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요즘도 이렇게 결혼이 깨지는 커플들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프고 이렇게 그게 한번 깨지면 다시 추수기가 그걸 회복하는 확률은 굉장히 없어요. 헤어졌는데 다시 만났더라. 이건 아주 정말 가뭄에 콩나죠. 제 임상 경험으로 와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제할 때 그 이 사랑의 화학 반응이 인연이라고 해요. 그 호르몬 그 사랑의 호르몬 이거 요즘은 다 그 호르몬으로 측정을 하잖아요. 심리학에서 그 인연이네 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둘이 결혼을 하고 그런 모습 지켜보면서 이렇게 또 전도사의 삶으로 여러 가지 과정들 아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할 때 굉장히 감사하고 대견하고 훌륭하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초청에 의해서 와서 이렇게 강의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 언제 우리 두 번째 강의하신 최윤관 형제도 언제 제가 다른 귀에 한번 더 모으고 좀 다른 주제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지는데 우리가 이 비전 한마당의 첫 번째 시간에는 진로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세 분을 모셨었는데 그때도 다 어떤 거냐면 자기 대학의 전공과 유관 업체에서 그런 진로로 자기 전공 그대로 찾아서 직업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을 모셨었어요. 근데 이제 다음번에 그 비전 한마당의 직업 편에서는 이번에는 자기 전공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전공과 무관하게, 사실은 세상에는 아마 이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자기 전공과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텐데, 그럴 때 어떻게 인생을 찾아가고, 어떻게 이렇게 자기 길을 개척해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다음번 비전 한다면 그렇게 지금 할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그 세 번째 우리 권윤순 성호의 이야기는 제가 지도교육자인지 뭐인지 해가지고 뭐, 지도교육자들한테 제가 전화를 받은 것 같아요. 저도 그때 했다 말았다 말고 뭐 여러 번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후배가 이제 골치 아프다고 나한테 밤늦게 막 몇번씩 전화 오고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지켜보고 이렇게 하는데 뒤에 가면서 정말 본인들의 말처럼 훌륭하게 이렇게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비전 한 번은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이제 나의 부재를 이제 이렇게 또 하나의 비전, 가정이 여러분의 비전이었으면 좋겠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 아까 우리 두 번째 강의 PPT에서 보면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건 직장과 가정이잖아요. 이 직장과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인생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행복하고 가정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열어가는 것이 이제 결혼, 연애와 결혼이죠. 여러분들이 1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연애로 고민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부모님이 정해주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지만, 현대의 고민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직업, 옛날에는 직업도 그래요. 아버지가 농사 끝나면 그냥 농사 치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부면 내가 어부 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직업의 선택과 또 배우자의 선택이 여러분에게 몫으로 주어져서 현대인의 고민, 현대인의 아픔 중에 갈등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에 달려 있죠. 책을 좀 몇 권 소개해 볼게요. 크리스찬의 이성교제에 관한 안내서 최근에 나온 곳에 손 잡고 마음 잡고 Holding Hands, Holding Heart라고 하는 책인데 굉장히 재밌게 성경적인 원론에 대해서 잘 되어 있고요. 최근에 그 이성교제에 관한 특강으로 아주 그 인기를 달리고 있는 IBF 간사 출신의 그 김지윤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처음에는 저기 페이스북에 유튜브에 그 저기가 실리기 시작했는데 여자하고 대화하는 법, 그 짤막한 이야기 히트를 쳤어요. 헐? 진짜? 그래? 요것만 신도림에서 만난 영숙이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든지 하면 헐? 진짜? 그것만 반복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의 팁을 주는데 여자가 하는 말에 따라하기. 만났어? 나 신도림에서 영숙이 만났어? 헐 영숙이 만났어?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자랑 대화하는 거. 그러면서 아주 강의를 재밌게 하는데 이제는 지상파에서도 몇 번 강의를 해서 아주 인기 있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실 오늘 그 저기를 초청을 했었는데 뭐 내년 3월까지인가 스케줄이 꽉 차 있대요. 그분의 책이 이제 고백하기 좋은 날, 사랑하기 좋은 날인데 짤막짤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것도 많이, 본인의 경험도 많이 이렇게 되어 있고, IMF 간사를 하면서 한동대학, 남자들이 대부분 있는 대학에서 여자가 간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 책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잖아요. 우리 첫 번째 이면. 근데 이제 다 이 원론적인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적용할 때는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실은 어떤 게 정말 맞는 것인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한테 그게 맞는 것이고, 이 사람한테 이게 맞는 것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김지연 씨의 그 책에 보면, 그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기도 제목을 누가 가르쳐주는지 한국교회에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심지어는 키는 몇 센치 이상, 뭐 이런 것까지 다 기도하라고. 막 그렇게 우리 어른들한테 많이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 때문에 스스로가 그 기도 제목에 갇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 선택을 할 때 자기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좀 옆에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기도와 다른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걸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도 제목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그렇게 구체하지 말고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배우자로서 자기 훈련을 위해서 자기 인품에 대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괜찮습니다. 고백하기 좋은 날, 사랑하기 좋은 날 하고요. 이 부부품, 요번에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주례, 저도 이제 주례한 게 12년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어떤 아까 프로그램을 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주례 이후에, 결혼 이후에도 소위 AS를 합니다. AS를 하는데, 뭐, 결혼 10주년 되면 뭐, 조그만, 이렇게 케이크나 꽃도 보내주고, 근데 10년 동안 안 헤어지고 살았던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냥 좀 이렇게 서로 갈등이 있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게 권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게 최성애 박사의 행복 수업이라는, 크리스찬은 아닌데, 부부대화법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이거를 어떤 굉장히 갈등이 하는 부부에게 책을 선물을 했는데, 읽고 상당히 도움도 받고, 그렇습니다. 이 가트만식, 가트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부부 관계학이 아주 그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분 밑에서 수업을 하는 1호 박사입니다. 최성애라는 행복 수업이라는 책이 대화법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거고, 오늘, 저는 이제 좀 그 성 문제를 좀 다루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성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이 신학적으로 가장 잘 정리된 책은 이 책입니다. 이 두 부부가 썼는데요. 볼스윅이라고 하는, 잭 볼스윅하고 주디스 볼스윅이라고 하는, 부부가 쓴 책인데, 진정한 성입니다. 그리고 이 성 문제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여기 보면, 어저께도 또 뭐, 이 김조광조, 조광수, 이 동성애 결혼, 둘이 남자 둘이서 그 서로 키스하는 그, 장면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데, 그런 동성애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포르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유익한 책이고, 우리 신학동문들이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책 나눔을 하는데, 거기서도 이 책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부부들의 성에 있어서 나중에, 그런데 지금은 조금 좀 빠를 수 있는데, 부부들의 성 문제를 다룬 책이 이제 그 친밀한 하나됨이라는데요. 아가서를 기능을 해서 부부들의 성의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그 주례를 쓰면서 이렇게 결혼 상담하면서 몇 번 만나는데, 요즘은 이제 마지막에 다루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제목은 가족교회이거든요. 야, 가족교회 어떡하니? 하고 이제 예비 신랑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제 언제쯤 아이를 가지려고 하고, 아이 몇 명 정도 이렇게 그런 가족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니 이렇게 하면, 사실은 여자도 여자의 몸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그런 또 부부 관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성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실질적으로 다룬 책이에요. 친밀한 하나. 하나 되기 위하여라는 책인데, 아직은 그 비닐에 포장돼서 파는 책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아가서를 위주로 사람들은 잘 판매가 잘 안 돼서, 이거는 공개적으로 크리스찬, 특별히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 여성들이 궁금해하는 성에 대한 21가지 질문과 대답, 그래서 아주 성 문제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부부 성공 시대의 성자가 성공하다는 석세스 성이 아니라 섹스의 성자예요. 부부의 성공을 드리는 성에 공들이는 시대예요. 부부 성공 시대인데 사실은 성에 공들이는 시대. 요즘 그 부부 양성평등의 그 저들 따라서 이 사람도 여자가 썼는데 오, 그다음에 한숙희, 오한숙희. 이거는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성 문제를 재미있게 실질적으로 잘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우리가 성을 좀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주로 어디서 배우냐면 포르노에서 배웁니다. 인터넷에서 배우고, 그런데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 포르노나 이런 것은 왜곡된 성이죠. 그런 그 왜곡된 성에서 잘못된 성 지식을 우리가 갖기 때문에 부부 생활에서 성, 그러니까 성격차로 헤어진다라고 하는데, 그게 많은 경우 성 차이입니다. 그래요.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의 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최근에 며칠 전에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혼외 출생자. 여러분들이 다 출생신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혼인 중에 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두 부부 사이 혼인 중에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 혼인 중에 자라고. 둘이 혼인 안 하는데, 미혼인 여자가 자기 밑에 호적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출생신고할 수 있어요. 이런 법적 혼인 외에 출산하는 것이 지난 2012년에 1,144명이라고 해요. 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전체 그 신생아의 비율의 2.1%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1%의 비율은 지난 1997년도 IMF 이후에 계속해서 출생 숫자가 우리가 저출산에서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다가 최근에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4,000명까지 혼외 출산자가 줄어들었다가 4,000명에서 이제 만 명으로 지금 뛴 거죠. 이거는 이제 EU 같은 유럽연합에서는 혼외 출생자가 에스토니아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거기는 혼전 동거, 결혼 안 하고 그냥 동거로 사는 게 많아서 출생 신고 중에 60%가 혼외 출생입니다. 슬로베니아는 57%, 불가리아는 56%, 그러니까 혼외 출생자입니다. 우리나라 2.1%밖에 안 되니까 OECD 국가 중 최저의 기록상.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이 통계를 정확히 못 내고 있는데, 2005년도 통계에 의하면 미혼 여성의 낙태,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가 터울이 안 맞는다든지, 그러니까 임신 중절을 하는데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낙태를 하거든요. 엄마가 병이 있다든지, 혹은 아이가 기형아가 임신된다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한 상태에서도 낙태를 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미혼 여성의 낙태 비율이 정확한 통계치가 우리나라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2005년도 통계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한 해에 14만 3천 명입니다. 미혼 여자의. 네. 그러니까 그 이 혼외 출생으로 따지면 엄청난 수가, 사실은 만 명밖에 출생신고를 안 한다고 하는데, 훨씬 더 많은 통계 수치가 있을 것이다. 최근에 검찰총장 최동욱이라고 하는 지금 현 총장의 혼외 아들이 있다. 이 뉴스 보셨어요? 그런 것들을 보죠. 이 혼전 성교에 관한, 우리가 이제 성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룰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미혼들이기 때문에 현대인의 혼전 성교에 대한 의식을 조사했는데, 대학생들, 이건 부산 밑에 있는 부경대학에서 최근에 조사하신 거예요. 부경대학의 학생 상담센터에서 신입생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혼전 성관계가 가능하다. 전체 응답의 32.6%가 가능하다라고 하고, 결혼을 전제로 하면 가능하다. 라는 것이 25.8%에서 총 58.4%가 혼전 성관계가 괜찮다라고 그렇게 서울에서는 작년도 통계가, 숙명여대 통계가 하나 있는데, 숙명여대에서는 73%가 혼전 성관계가 괜찮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이라면 무방하다가 41.9%,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무방하다가 27%. 뭐 이런저런 조건 없이 어떤 조건이라도 성관계가 가능하다. 3.5%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 중에 실제로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16.4%라고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포도나무교회 그 연애 실태 조사, 그 연애 몇 번 했나? 최고가 몇 번이었죠? 여섯 번이요? 이것도 조사하는 게 있어요. 어디서 조사한 거냐면, 그 휴먼 라이프라고 하는 그 젊은 미혼 부부들, 그러니까 이 듀오랑 몇몇 그 그런 데서 가지고 그 하는 그런 이 결혼, 그죠? 소개업 하는 그런 데와 관계 있는 건데, 휴먼 라이프 연구소에서 조사한 겁니다. 이성교제 횟수를 소득에 따라서 조사를 했어요. 1,000만 원, 연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은 3.2회입니다. 그런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는 4.3회,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은 4.6회, 3,0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은 4.9회, 연소득 4,000만 원 이상은 5.2회. 정확하게 나오는데, 연소득이 높아질수록 이성교제의 경험도 많아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듀오에서도 이 혼전 성관계, 듀오에서 조사하는 거, 남성 1,000명, 남성 509명, 여성 490명 모두 1,000명을 대상으로 남자 2명 중에 1명 52.6%가 혼전 성관계가 긍정적이고 반면 여자는 36%가 혼전 성관계가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혼전에 이런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부부 성만족, 속궁합이라고 하는데 부부 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라도 이 결혼 생활의 불명확한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다. 성격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혼전 성관계를 하게 되는가? 또 그런 것에 따른 여러 가지 또 것이 나오는데 여자들은 불안감이 있답니다. 혼전 성관계라도 혹시 이 남자가 나를 버리는 것은 아닐까? 근데 불안감이 또 한쪽은 임신이 되면 어떡하나? 혹은 임신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과연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남자들은 다른 남자가 생기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거요. 여자가 결혼하자고 매달리면 어떡하나? 뭐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이 불안과 이런 것이 있는데 크리스찬은 여기에 더 붙여서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무겁게 크리스찬들 사이에는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전 성관계나 혹은 이런 것들 조금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 또 제가 이렇게 상담해보고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커플들 경험해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소위 스킨십의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스킨십인데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는 소위 성관계할 때 성매매충이라고 그러죠. 그것과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유사성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면 스킨십이고 그렇지 않고 돈이 경제가 매개가 되면 유사성행위가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까? 제가 어떤 형제를 이렇게 만나서 상담을 해본 적이 있는데 깊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음란성이 자기에게 포르노의 또 야동 같은 게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태어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어느 정도 횟수나 이게 그거를 중독이라고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건강 자기 남성의 어떤 건강한 생물학적 욕구인지 그거를 어떤 이 기독교적인 어떤 죄책감으로 깊이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걸 어느 정도 이렇게 반응해 봐야 될 것이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아주 없다.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그게 건강함의 한 증거일 수도 있지만 그것의 과도한 시간이라든지 또 혹은 어떤 그런 것이 생각날 때 구체적인 어떤 인물을 대상으로 떠올리면서
그렇게 한다든지 했을 때 문제가 되어질 수 있죠. 또 그런 죄책감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큰 숙제로 남아있는데, 여러분들 그 김지윤 씨 아까 그 책에 이렇게 보시면 그런 문제에 대한 그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을 수 있겠다 싶어집니다. 성은, 크리스찬의 성스러운, 제가 성스러운 성이라고 했는데, 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타 모든 동물들이 성을 종족 번식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근데 인간만이 성이 쾌락과 더불어서 종족 번식의 기능이 함께 있죠. 그런데 이제 20세기에 우리 지난 밀레니엄 막 바뀔 때 20세기 지난 1000년 동안 인류가 발명한 발명품, 뭐 인류의 그 최대 사건, 1000년간 2000년대에서 3000년대로 넘어왔으니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막 신문에서 조사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 인류의 발명품, 인류의 100대 발명품 뭐 이런 게 발표되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피임약입니다. 피임약. 이게 인간을 자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제 피임약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죠. 하나님이 성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성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성을 이 사람 남자와 여자가 즐길 수 있도록 또 만드는 겁니다. 그 즐기는 것 자체가 죄악됐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 증거 중에 이제 하나가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클리토리스라고 하는데, 그 기능은 아무 다른 기능이 없어요. 오로지 쾌감의 증진에만 있습니다. 다른 기능은 전혀 유일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그 쾌락 자체가 죄는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부부가 건강하게 부부관계를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각방하는 것, 서로 이렇게 방을 따로 쓰는 것을 금하고 있죠. 기도할 이유 외에는 각방을 따로 쓰지 않도록 성경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음란이라고 하는 것, 음행, 하나님이 음행을 금하고 있는데, 그 음란이라고 하는 것, 음행의 범위, 그 정의가 뭐냐,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외,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외에서 벌어지는 성행위, 이게 다 음행이고 음란이죠.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결혼이라고 하는 통해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생기면 그 전에 거기서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어제 그 김조광수 그 동성애자 결혼할 때 어떤 그 인권운동가가 그 뭐 이 우리나라 인권운동사의 기남을 역사적인 사건이다 하고, 또 장벽이 많은 사회에 과감한 아름다운 도전이다 이렇게 평을 해놨더라고요. 물론 결혼이, 가정이 우리들에게 장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벽은 또 하나 우리들을 보호해주는, 나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벽일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좋은, 자기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스킨십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도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소개한 이 손잡고 마음잡고, 여기는 손을 잡으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스킨십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이 책은 스킨십이 아주 없을 수는 없겠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근데 이 스킨십의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종종 망가집니다. 분위기상. 그래서 우리가 넘지 못해야 할 선을 넘어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또 자기가 성을,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하기를 소위 이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유머 편에
그 성을 뭐에 많이 귀하냐면 불에 많이 귀합니다. 10대는 반, 그 90불 부딪히기만 해도 굽고 시킵니다. 뭐 20대는 장작불, 뭐 30대는 연탄불, 40대는 뭐 담뱃불 그런 거 알아요? 들어봤어요? 뭐 여러 가지 그런 불의 비유를 쭉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성을 불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6장에 보면 성을 숯불에 비유합니다. 숯불을 몸에 품 것에 어찌 대지 않기를 바라겠느냐. 숯불 몸에 품,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으면 내가 대고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한 거리에 있으면 숯불을 이용해서 우리가 온기를 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입니다. 부부 관계가요, 우리나라 13 중에 3쌍이 섹스리스, 성관계가 없는 부부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대화가, 말로 우리가 많이 대화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몸으로 대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관계죠. 아름다운 부부에서 성을 빼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한, 저도 사실은 25세에 결혼을 했는데 남들한테 빨리 결혼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때 이제 군대에 있었으니까 군대에서 반사도 제공되고 뭐 그래서 그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도 있지만,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지금도 이렇게 저한테 상담 오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빨리 해라. 어떻게든지 해라. 뭐 소뚜껑 하나만 할 수 있는, 단칸방에서 원룸에서도 시작하면 되는 거지. 뭘 못할 게 뭐가 있나. 저지르면 된다.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사람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빨리 해라. 그렇게 이제 권유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고, 군인들이 앵겔 줄 수는 없고요. 월급은 적지만, 월급은 적지만 앵겔 줄 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향락 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전방에 유리거리가 없습니다. 놀거리가 없습니다. 술 먹고 뭐 이 그런 것밖에, 거기 널려진 이게 소위 그런 뭐 다방이요, 이제 온갖 데가 그 거기에도 동네 이름이 사방거리라는 데였는데, 군인들은 뭐라고 보면 사스베가스라고. 식당도 그렇고요, 식당도 그렇고 다방도 그렇고 어디든지 여성 종업원이 있어요. 그리고 여성 종업원 다 2차를 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빨리 결혼하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결혼이라고 한 가정이 나를 보호해주는 좋은 울타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성스러운 성 이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거룩함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있겠습니다. 4장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세력을 따르지 말고. 예,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이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은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70%에 육박하는 것도 있고 50%, 뭐 조사하는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그것이 세태의 흐름입니다. 제가 요즘도 아주 그 상담을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아직 총각이죠. 나이도 많아요. 그런데 크리스찬입니다. 주일날 교회도 뭐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꼬박꼬박 나간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연애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해소할 데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돈은 또 돈 잘 벌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그 모양 몸 아주 전부 잘생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어딜 가냐면 클럽을 가기 시작했어요. 보통 이
이 30대만 돼도 정문 앞에서 쫓겨난다고 그래요.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 잘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소위 그 뭐라고 하죠? 원나잇 스탠드? 그걸 하고 와가지고는 저한테 목사님 나한테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 생각이나 사고가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래서 그 선악에 대한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악과 인간이 선악과를 먹잖아요. 선악과라는 게 선악을 분별하는 남자잖아요. 선악과를 세상이 주는 그런 선악과를 먹기 시작하면서 분별력이 없어져 갑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하니라 라고 하는 거죠. 성경 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이죠. 히브리서 13장 4절 13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너를 의의 여기고 순서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 성경적 태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결혼에 대한 우리가 꿈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저는요, 그 김양자 아까 책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그 결혼 상담을 하면 숙제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 서약서, 혼인 서약서를 본인들의 말로 써오는데, 그 교회를 다니는 그 김양자 목사님의 그 여성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교회 다니는 어떤 자매가 혼인 서약서를 써왔는데, 배운 대로 거기다가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믿고, 그런 문제를 써왔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하는 그 제가 주례신에서 그걸 복창도 시켰는데,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이 하객들도 다 복창을 한번 시켰었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복창 시키고 나서도 저는 그 문구를 많이 생각합니다. 결혼의 목적이 행복인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거룩의 목적이죠. 거룩이. 왜냐면 아까도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런데 행복과 거룩이 배치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살면 반드시 행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사탄 발림으로 유혹을 해서 네 본능대로 살아라, 네 기분대로 살아라, 네 마음껏 살아라,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게 행복인 줄 알고 행복을 추구하다가 보면서 거룩을 상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인간들에게 원로가 되고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가 결국은 행복도 잃어버리고 거룩도 잃어버려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면 그 속에 진짜 행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을 막 옥죄가지고 혼자 잘좀 못살게 하고 그냥 조금만 잘못되면 그냥 너는 죄라고 하면서 막 우리를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거룩함 속에서 자유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친밀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부의 성에 대해서 가르쳐 있는 책인데 그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삶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혹시라도 여기 이제 전체 앞에서 이런 강의를 했지만 어떤 개인적인 제가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한테 그냥 며칠을 내가 아주 그냥 시달린 일이 있는데 우리 저희 권윤 사모 아이가 진 거를 비닐에 붙였었거든요. 당분간 좀 더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마음에 걸렸던 게 뭐냐면 그런 사이에 신랑을
태국으로 단기 흔적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고 괜히 또 아니 그러면서도 그 전사를 그렇게 보내냐고 그런 야단을 들을까봐 제가 이제 사실은 임신하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비밀에 붙여줬거든요. 김정은 씨한테 몇 번을 나한테 아니 어떻게 자기한테 비밀로 할 수 있냐고 혹시 여러분들이 네,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상담을 하고 제가 절대 비밀로 할 테니까 이게 하나 보니까요 이 제 경험을 보니까 지금도 요즘 어떤 그 커플들을 제가 계속 상담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핵심은 스킨십에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둘 다 그냥 그거를 지금 사실은 과감하게 끊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들이 계속 죄의식 속에 헤매면서 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어떤 문제라도 누군가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군가 같이 일어나고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거를 단지 친구들하고만 사실은 그 또래 집단이랑 다 똑같은 비슷한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만 머물지 않냐고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책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직장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더 많이 공부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결혼과 가정이라고 생각되고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꿈, 아름다운 소망, 아름다운 비전들을 다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주신 세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위한 박수 한번. 한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질문, 예. 다음 좀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게 있으면 상담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몸이지만 내가 잘 알지 못하고 내 몸이지만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몸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지만 나도 잘 모르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 끌림은 있어도 이 끌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또 내가 어떤 유혹에 끌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순수한 사랑인지도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 세대도 우리들을 어렵게 헷갈리게 하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또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는 아름다운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애와 결혼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리고 참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연애의 그런 추억들, 기억들이 많이 많이 생겨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연애와 가정, 결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들에게 좋은 기회도 많이 허락해 주시고 또 그런 만남 속에서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 분의 귀한 우리 선배 연애 선배 결혼하신 가정들의 이야기를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도 축복해 주시고 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